지난달 22일 오전 10시 본교 체육관에서 2012학년도 전기하기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하기 수여식에선 학사 2,564명, 석사 495명, 박사 64명으로 총 3,122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졸업생들은 담소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밝은 표정으로 학위 수여식에 참여했습니다. 입학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해서 시원섭섭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랑도 계속 연락했으면 좋겠어요. 한편 현실적인 문제로 걱정하는 졸업생도 있습니다.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됐는데 일단 취직 때문에 취직을 아직 못해서 마음껏 웃을 수 없네요. 취직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들은 자녀의 졸업에 기특하기만 합니다. 졸업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회의 역군으로서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도전적인 정신을 갖고 열심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인이 되도록 아빠는 기대할게. 학위 수여식은 졸업생들과 가족, 지인들이 모두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HIBS 이승미입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본교 체육관에서 2013학년도 입학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입학식에선 신입생과 학부모 등 많은 축하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올해 본교에는 총 5,875명의 학생들이 입학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신입생은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을 신입생들은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기대하며 설레는 표정으로 입학식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학 생활을 통해서 전환 있는 대학 생활, 성공적인 인생의 기틀이 되는 대학 생활, 그런 대학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운동하는 교수님. 이날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교내 합창단의 노랫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가 재창을 할 땐 처음 들어보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보며 따라 부르는 신입생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 처음 왔는데 되게 홍익대학교 같아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대학생활이 너무 기대되고 너무 좋습니다. 2013년에 이성친구, 동성친구 많이 만나고 선배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설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점 받아. 이날 입학식이 끝난 후 오후 3시부터 1학년의 수강신청이 진행됐습니다. 학문을 크고 심도 있게 배우는 곳, 대학. 사회의 첫 발걸음을 디딘 새내기 여러분, 자신의 꿈을 크게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HIBS 이혜진입니다.